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깔은 어떤 건가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네. 파란색이랑 흰색, 까만색 좋아해요. 흰색, 까만색. 근데 이 좋아하는 색상도 어떤 종류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게 맞아요. 그냥 좋아하는 색, 그리고 뭐 옷에 좋아하는 아, 색, 그렇죠. 아니면 뭐 인테리어용, 아, 다 다르 차용 또다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좋아하는 색 하면 파란색인 거예요? 파란색이요. 그러면 이제 뭐 블랙 앤 화이트는 약간 뭐 인테리어나 자동차나 약간 이런 계열일 네. 때? 예. 제가 하늘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나 바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파란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노란색이 좋더라고요. 노란색이 그냥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근데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네. 좋아요. 좋네. 노란색이 불을 의미하는구나.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노란색이 좋았는데 노란색 옷을 입으면은 너무 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튀죠. 노란색 어렸을 때 이제 아동복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아동복 기억하세요? 브렌타노, 헌트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추억에 네. 1인에도 있었어. 이랬는데요. 그런데 가가지고 옷을 살때 저는 이제 뭐 노란 옷을 막 이렇게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입으면 또 너무 과하게 튀거나 아, 좀 촌스러운 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에 대한 사랑을 옷을 입다가 아. 아 옷을 노란색을 입는 건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색이라는 것도 다양한 분야별로 이제 선호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때부터 깨달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노란색 좋은 걸 어디에 많이 하냐면은 그 큐베이스 이렇게 하면 트랙 색깔 지정할 수 그치, 있잖아요. 그치. 저 노란색 계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연노랑 노랑 진한 다 노랑. 파란색이야. 아 그래? 진짜로. 그렇구나. 다 파란색이야. 나는 노란 계열 엄청 많이 써. 전부 다 파란색 아, 계열이고, 좀 그렇구나. 약간 빨간 거 조금 들어간 네, 거,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결국엔 다양한 색상을 네, 써야 되긴 맞아요. 하는데, 그걸 구분돼야 많이 되니까. 쓰는 악기랑 메인 맞아. 악기들을 노란색 계열로 해놓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파란색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고 아, 진짜 있다. 웃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빨강입니다. 네. 네, 빨강. 체리색 색상인데요. 체리. 완전한 빨강은 아니고, 그렇게 보면 새빨개 보이는데, 이쪽에 와서 보면 약간 와인, 좀 밝은 느낌의 와인. 약간 와인 중에서도 좀 밝은 색상이에요. 아, 피노 누아 맞아. 같은 이거 약간 그 진한 색상은 아니고 맞아요. 아주 라이트한 색상 체리색. 체리색. 실제로 앞은 진짜 완전 조금 더 빨개 보여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면은 아, 완전 빨간색은 아니구나라는 느낌 받으실 건데 좀 자주색 계열도 살짝 네, 섞여 맞아요. 있고요. 자, J45 스탠다드 하기 전에 J45 얼마 전에 스쿼드 적용을 해서 스탠다드 한번 했었는데 J45 체리는 오늘 404만 원, 얼마 전에 있었던 스탠다드는 340.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때 근데 이건 뭐 얼마 전이 아니구나. 꽤 됐네요. 2021년 10월에 했으니까 이것도 벌써 뭐 1년 반이 됐네요. 이거 74.5 나왔거든요, 그때. 명호 씨는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린다. 저는 잘 끓여진 맑은 곰탕 이렇게 드렸었는데 약간 이거 그거 같아요. 맑은 곰탕에다 깍두기 국물을 그래서 완전 빨간 흰색이 에, 달리고. 그쵸. 깍두기 국물 색깔. 아까 뭐 깍두기 피노누아 막 국물이래. 이러다가 와, 갑자기 와인 얘기다 하다가. 깍두기 그러네요. J45 스탠다드 깍두기입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04만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2.5cm, 2.06kg. 두께는 뭐 엄청납니다. 119mm. 네, 구프레티 뚤레는 77mm이고요. 쉐입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호가니 축구판 시트카 스프루스 탑입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바디 4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헤드머신은 그로브로 오토매틱 튜너입니다. 터스크너트 43.81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그리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LRB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브릿지는 리버스밸리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칠 때마다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넘치지도 않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깁슨 어쿠스틱의 베스트셀러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J45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거 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 이러려고 아, 만든 기타구나. 하라는. 기가 빡차죠. 아. 네. 네, 좋습니다. 구수하네요. 자, 그럼 핑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핑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러려고 만든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뭐 체리라고 해서 예전에 스탠다드하고 뭐 사운드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J40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그 소리.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이 쨍한 이 색상 때문에 그냥 네. 좀 더 하이가 좀 더 쨍한가라는 게 기분 탓이신데 그거는 뭐 어떤 이 색깔이 피니시라서 사운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J45 그런 사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체리 색상을 좋아하신다면 이게 그렇죠.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었던 것처럼 명음 씨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기타를 살 때 노랑 파랑을 살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 취향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뭐 진짜 좋은 거 같아요. EQ를 뭐 만질 필요도 없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나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저 앰프 사운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착색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기타 소리. 그렇죠. 이 에랄백스 VTC가 원래 내추럴하게 잘 뽑아내는 톤이 되게 일품이잖아요. 네. 생긴 건 엄청 착색되게 생겨가지고 맞아. 맞아요. 전혀 착색이 착색 없이 나오는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아요. 깍두기 국물 다 때려 부은 것 같은 느낌인데 먹어보니까 맑은 국이네. 약간 이런 맞아요. 저는 생긴 것과 좀 다른 그래도 우리 그 왔으니까 E는 한번 쳐볼게요. 네. E 가보겠습니다. 어 시원하다. 기초체력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린다라고 했던 이 말이 딱 맞는 기초체력이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아 좋다 소리 소리 좋네요. 그렇습니다. 되네? 좋습니다. 멋있어요. 자, J45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고전 흑조로 가겠습니다. 흑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블랙보드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저희가 알고 있는 뭐랄까 원래 좋은 사운드 그리고 원래 그런 감성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음악은 눈으로 듣는 것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어, 맞아요. 어, 굉장히 이 눈에서 오는 자극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우리가 사운드가 좀 더 시원하다라고 느끼면 그건 뭐 여러분들의 뇌가 열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각에서 오는 자극이 아, 그럼요. 네, 영향을 미쳐요. 안경 쓰고 나서부터 잘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잘 보여요. 그렇죠. 자, 저는 잘 끓여진 맑은 곰탕 플러스 맑은 깍두기 국물. 아, 네. 좋아요. 굉장히 맑아요 깍두기도. 아. 텁텁한 맛이 전혀 없어. 예, 서울식 깍두기야. 어, 서울식. 약간 달아. 아, 아주 그냥 아삭아삭하고 국물도 딱 보면 좀 투명한 느낌. 맞아. 그 막 고춧가루 막 둥둥 떠다니는 그 시뻘건 국물 말고. 맞아. 어, 투명한 그 딱 요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입니다. 평균 점수 76.5. 항상 이렇게 1점 정도 차이 나요. 어, 뭐 어디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자, 76.5. 예전에 그 처음으로 스쿼드를 했을 때도 4.5였군요. 오히려 점수가 올랐습니다. 올라갔네요. 디자인 점수도 좀 더 받고요. 사운드도 조금 더 받고. 그렇네요. 자, J45 스탠다드 체리 76.5 나왔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악기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